최근에 마음이 좀 많이 힘들고 제가 집착도 많이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좀 엄마 자격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마음쇼에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됐는데 저희 엄마 관념을 제가 좀 청산을 해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마음쇼에 사연을 보냈는데 마침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장이 굉장히 많이 떨리고 이것도 제가 잘 못할까봐 그게 되게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자신의 관념을 드러낸다는 게 되게 좀 두렵기도 하고 되게 떨려요. 근데 오늘 마음쇼 잘 끝났으면 좋겠고 좋은 뭐 다른 분들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션 받기 전에는 정말 제가 죽으러 온 송장 같았거든요. 근데 세션 받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떨리고 두렵지만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내 버림받은 아픔을 좀 인정하고 나니까 확실히 마음이 편해지고 세상도 훨씬 더 환해 보이고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헤라님의 도력이 점점점 일취월장하시는 게 너무 느껴지고 정말 우리 헤라님은 우주 최강의 스승님이십니다. 헤라님 마음쇼 짱이에요. 저한테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나의 가시의 아픔을 인정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숙명을 인정하고 혼자서 가라. 너의 길을 가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버림받아도 괜찮아. 버림받아도, 버림받아서 아파도 괜찮아. 너의 숙명을 받아들여라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연을 보내게 된건 엄청 현실에서 뺏고 뺏는 마음 청산하라고 크게 왔는데요. 이건 제가 혼자서 할수 없고 헤라님과 영채님 도움으로 청산하고 바라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제 사연에서 제 완전 무의식과 제 모든 경험 정보가 드러나지만 그래서 엄청 무섭고 떨리고 수치스럽지만 용기 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 횡설수설에 정신을 못 차렸는데, 세션 받고 나니까 진짜 머리가 완전 뚜렷해지고, 온몸이 너무 시원해서 행복해요. 제가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버림받은 아픈 마음 느낀다고 했는데, 그 순간만 느끼고 계속 내가 버리고 있었구나를 엄청 인지를 했고요. 제가 타고난 사명, 그냥 홀로 서야 되는 나무임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연아, 너의 타고난 팔자를 받아들여! 역시 헤라 엄마 최고! 저는 이제 제가 약자나 열등이 마음이 되게 강해서 항상 일상에서 그 마음을 쓰고 살았는데 사실 마음 안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나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그게 인정이 안 돼서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춘계명을 계기로 제가 진짜 그 약자를 절대 보지 않겠다는 그 엄청난 살기를 최근에 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실제로 제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병은 내 마음에서 오는 거라는 거 사실 우리 수행자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약자와 열등이를 인정하는 게내 스스로는 잘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영채님, 헤라님 도움을 받아서 꼭 한번 내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됐고 다행히 사연이 채택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엄청 두렵기도 하고 내가 할수 있을까 또그 마음이 올라오는데 모두 영찬님께 맡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사연 보시고 다른 도반님들도 꼭 힘내서 약자 마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션 받으러 오기 전에 사실은 아픔을 인정하겠다고 왔는데 너무 두렵고
것도 사실 저항감도 또 사실 올라온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혜라님 앞에 서는 순간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마음을 얼마나 버렸는지도 너무 많이 느껴졌고, 저는 살면서 늘 제가 이번에 아픈 마음이 왔을 때도 조차도 두려워하면서 내 가족들은 아프지 말라고 씩씩한 쪽도 내 제 마음을 너무 버렸었거든요. 그 아픈 승주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해 준 것 같아서, 해라는 게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수술도 잘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라님, 어떤 말로도 제가 갚을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가 해라님이랑 데이트할 때도 느꼈는데, 제가 살아있으면서 가장 큰 행운이고 제가 살고 있는 가장 큰 보람이 헤라님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늘 아픈 손가락이고 열등한 제가 헤라님께 아무 도움도 못돼서 너무 죄송했는데, 이 약자 인정하고 끝까지 수익 놓지 않고 가겠습니다. 헤라님 감사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너무 아프지만 이제 아픈 승준 마음 내가 다 이해해 줄게. 누구보다 먼저 내 마음 먼저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하고 아픈 승주인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네, 저는 탐욕과 그리고 집착하는 마음이 매우 강한데, 그거를 지금까지 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 요즘 현실로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헤라님과 영채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 탐욕과 그다음에 집착하는 마음을 인정해서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고 그런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두렵고요. 죽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죽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헤라님 앞에 가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는 호흡도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너무나 두려웠는데 지금은 많이 편안해졌고, 그리고 제가 미움체라는 거 정말 인정이 잘 안 됐었는데 한 방에 인정시켜 주셔가지고, 네, 지금은 제 미움 인정하고 그리고 제 약자 인정하면서 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군옥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미움받은 군옥아, 약자인 군옥아, 지혜자